오는 2021년 새 국제 회계 기준인 IFRS 17 도입을 앞두고 자본금 확충이 보험사들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새 회계 기준에서는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부채 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나는데요.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추가 자본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신종 자본증권을 적극 활용해 자본 확충을 할수 있도록 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정은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종 자본증권이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신종 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보통 만기가 30년 이상인데다가 만기 때 재연장도 가능해서 주식처럼 반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이자를 주고 보통주나 우선주보다 변제 순위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채권처럼 정해진 금리는 있지만 만기가 없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고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돼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보험사들은 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종 자본증권을 그동안에는 발행할 수 없었던 겁니까? 네, 현재도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발행할 수는 있는데요. 발행 목적이 제한적이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겁니다.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하는 이유는 지급 여력을 보여주는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한 1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BC 비율이 150%라는 것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자본 여력이 50%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대형 보험사조차 이 기준을 지키기 어려워져서 선제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감독 규정은 발행 목적으로 적정 자본성 유지 한 가지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재무 건전성 기준 충족이라는 발행 목적을 추가해서 선제적 자본 확충에 신종 자본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보험사들이 기존의 자본 확충 방안으로 후순위 채권을 선호해 왔는데요. 최근 신종 자본증권에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자본 규제 강화에 대비해서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인데요. 후순위 채권은 비교적 발행이 쉬운 반면에 신종 자본 증권보다 자본 확충 효과가 작습니다. 현행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 채무액은 보험사의 보완 자본으로만 여겨질 뿐 기본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또 보완 자본으로 인정받는 범위도 보험업법상 자기 자본의 50%로 제한됩니다. 반면 신종 자본 증권은 자기 자본의 25% 이내에서 발행하면 기본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 자본은 규제가 바뀔 때마다 자기 자본 인정 범위가 변하는 보완 자본과 달리 항상 가용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기본 자본이 늘어나면 덤으로 보완 자본을 추가로 더 쌓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종 자본 증권을 발행해 기본 자본을 5천억 원 늘리면 50%에 해당하는 2,500억 원의 보완 자본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을 위한 괜찮은 카드가 마련된 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발행을 하더라도 또 누군가는 이걸 사줘야 효과가 나오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생명이 발행한 5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이 지난 13일 청약 하루 만에 완판됐는데요. 이번 공모에서 연기금들이 2,500억 원, 민간 금융사들이 2,500억 원어치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수요 예측에서는 발행 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5,550억 원 규모의 매수 주문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나생명의 이번 신종 자본증권 금리는 약 4.6%였습니다. 국고채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여전히 2% 초중반인 것과 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요.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4% 금리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생명의 성공 사례만 보더라도 자본 확충 방안을 고심 중인 보험사들에게 신종 자본증권이 앞으로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보험사들의 신종 자본증권 활용 전략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